1997년 GTA 출시, 그리고 2년 뒤 GTA2 출시, 다시 2년 뒤 GTA3 출시, 다시 3년 뒤 산안드레스 출시, 다시 4년 뒤 GTA4 출시, 다시 5년 뒤 GTA5 출시, 10년이 지난 지금 GTA6 소식 없음. 락사에게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해외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에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16년 GTA5 개발을 마치고 쉬고 있던 락스타노스의 대표 레슬리 벤지스가 회사를 사임하고 락사의 모회사인 테이크2를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죠. 참고로 그는 GTA3, 바이스시티, 산안드레스, GTA5 프로듀서로 참가도 하고 레데리 등 여러 게임 제작에 참여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소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는 사임이 아니라 해고당한 거였고 출근했는데 출입카드가 안 찍혀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추가로 해고 시 회사는 해임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테이크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GTA6 개발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텐데 락스타 주요 제작진분들이 회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락스타 창업 멤버 하우저 형제 중 댄 하우저 부사장이 2020년 3월 락스타 퇴사. 안녕히 계세요. 그는 GTA, 레데리, 맥스페인 등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게임들을 발매했던 전설적인 분이에요. 퇴사 이유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달 뒤 락스타에 20년간 근무하며 거의 모든 게임에 참여했던 작가 라지 로존스도 20년 만에 퇴사합니다. 사유, 가족들이 아파서. 그리고 2021년 문제가 터집니다. GTA 트릴로지 출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최고의 명작 GTA3, 바이스시티, 산안드레스를 리마스터한답시고 천하의 똥겜으로 만들어버린 역대급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임 내 심각한 버그와 조악한 퀄리티는 전세계 유저들을 지옥으로 빠뜨렸죠. 그리고 2022년 9월 개발 중인 GTA6가 해커에 의해 유출됩니다. GTA6 클립 상당수가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해커들은 소스코드를 가지고 락스타를 협박했지만 다행히도 해킹범들은 곧 붙잡혔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그 사건을 보고서 느낀 것이 있죠. 아, GTA6가 나오긴 하는구나. 이제 2023년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자 레데리, GTA 등 시나리오 담당 부사장이었던 마이클 언스워스가 16년 만에 퇴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유는 비밀. GTA6를 준비하면서 주요 인물들이 많이 그만두고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어쨌든 빈자리는 새로운 분들이 잘 맡아주실 겁니다. 현재 락스타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현재 유저들의 추측에 의하면 2025년에 GTA6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이고요.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유저들은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루빨리 GTA6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군요.